자, 고3 수트 자이 스토리 2의 79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 참수에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의 정적분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일단 f의 0은 0이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도함수에서 값을 줬다. 자, 이거 이제 알아야죠. 얘 보면 쌤뭐 알았지? 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랑 오른쪽으로 x만큼 간게 왼쪽으로 일정값, 오른쪽으로 일정값 간게 항상 같으니까 얘는 x는 이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x 2차 함수가, 자, 원래 함수가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x3승으로 시작하니까 도함수는 3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그 2차 함수가 x는 2에서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얘가 알려주는 거는 f'x는 3의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뭐 꼭지점 모르니까 Q다 해놓을게요. 그 다음, 자, 세 번째 니가 알려주는 거는, 그래, 근데 이차함수 도함수 니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 그 말은, 이차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가 X는 2고, 이 값이 Q잖아. 근데 이 Q가 결국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려준 거는, 이 Q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떤 문제집에 있었는데 우리 분명히 자 어쨌든 Q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F'X는 3의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Q고요 얘는 전개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플러스 Q고요 맞죠? 그 다음 그래서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q의 a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여기서 적분상수 c가 0이라고 줬죠? 그럼 이게 없애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시킨 대로 하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x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q의 x의 dx는 4분의 1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2분의 1의 12 플러스 q의 x의 제곱. 얘를 0에서 3까지 계산한 거죠. 됐어. 그럼 얘를 계산하면, 자, 4분의 81 마이너스 54가 플러스 2분의 108 플러스 9a가 나와서 정리하면 4분의 81 플러스 2분의 9a가 나와 9a가 아니라 2분의 9q가 나오거든. 됐어. 자, 근데 요 놈은 지금 이 q가 얘는 어차피 고정. 근데 우리는 q가 얼마야? q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2분의 9는 마이너스 2분의 27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됐어요. 그래서 자, 이 아이의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27이니까 결국 정답은 4분의 81 최소값은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27이 되겠다. 4분의 27? 아니죠. 4분의 27. 4분의 81 맞아요. 잠깐만. 어디까지 했노? 자, 그래서 Q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9Q는 마이너스 2분의 27이고, 왜 4분의 27이야? 어쩐지 계산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4랑 같으니까 얘는 4분의 27이랑 같네. 됐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쌤이 일단 이렇게 풀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자, 생각해봐봐. 원래 도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도함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x가 2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딱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을 때랑, 그 다음, 아이, 너무 좁냐. 여기다 잠깐 할게.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랑,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도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랑, 한번 비교해보자. 그값이 나는 결국, 이렇게 얘가 지금 도함수야, f'x야, 이렇게 됐을 때, 0에서 3까지 정적분이 과연 언제가 더 작을 거냐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는 지금 0,0을 지나는 걸 알거든. 0,0을 지나고, 이때 이 실근 이때 실근이잖아. 도함수가 실근이니까 이때 그 값을 하나 가지고 이때 그 값을 가지는 거야. 그럼 최고장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 값을 가지는데 이렇게 볼록볼록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그다음 이 경우에는 어차피 0,0을 지나면서 이때 그 값을 가지고 이때 그 값을 가지는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얘들아 봐봐봐. 지금 정적분을 0에서 3까지의 정적분을 얘기하는 건데 3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 있다 치자. 여기가 x는 3이라 치자. 대충 여기 있다 치자. x는 3이라 치자. 그럼 정적분이 얘가 지금 양수고 얘는 음수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당연히 정적분을 계산했을 때 이게 음수의 양이 더 많고 이게 음수의 양이 더 작으니까 얘가 훨씬 더 작겠지. 얘는 더클 테고 얘네나. 그래서 도함수가 이 q가 마이너스 3보다 커 나갔다 해서 이제 더 들어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정적분은 이 q가 제일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q가 딱멀때 마이너스 3일 때 정적분이 제일 작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쌤 같으면 그냥 이 상황을 파악해서 그냥 q가 마이너스 3이라고 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감각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